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이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입니다. 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이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금바투로 불리는 쇼트트랙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쪽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죠. 특히 컬링을 재밌게 보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규칙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여자 대표팀이 잇따라 우승 후보 강팀들을 격파하면서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인기 종목도 중계해달라는 요구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흘린 땀의 무게는 다 똑같은데 응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요. 이런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쭉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6mm 우리가 간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활력과 설렘을 불어넣어줄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석영방송 가족들의 연례 행사죠. 시민들과 함께하는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날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하신 걸 보고 저도 올해는 꼭 뛰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열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17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현장 지금 전해드립니다. 제98주년 3.1절 진주 남강눈치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남강변을 달리며 건강도 쌓고 1년 동안 잊고 있었던 3.1절의 의미도 되새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벌써 17회째를 맞이한 석영방송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그 건강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3월에 시작이던 3.1절 진주 친암동 남강둔치에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극기 받기 그리고 번호표 받기. 건강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 손자 손녀들하고. 오늘 5km 다 완주할 거예요. 오늘은 3.1절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는 날. 달리기는 11시부터였지만 보다 일찌감치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3.1절 맞아서 유관순 열사님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달리기도 완주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달리기라는 이름에 맞게 진주시 보건소에서도 힘을 보탰는데요. 보안이 혈당 체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3.1절 건강달리기대를 맞아요.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무료로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17회째 3.1절마다 열리고 있는 석영방송 건강달리기대회. 마음을 모아 달리기 전 3.1절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3.1절을 계기로 해서 3.1절 노래 퀴즈 맞추기, 그 다음에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그리고 태극기를 상징으로 한 페이스 페인팅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그 독립유공자를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서 축하 무대로 분위기 띄워집니다. 첫 무대는 가람초등학교 아이드드림팀이 난타 공연을 펼쳤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준비한 티가 나나요? 예쁘고요. 활기차고 우리 미래가 지금 밝은 것 같아요. 3.1절을 맞아서 공연할 수 있어서 기뻤고 엄마 아빠들 앞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난타에 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월드 태권도장 태권도 시범도 이어졌는데요. 단 한 명의 실수도 없이 모두가 완파! 저희 애가 하고 있어서 보러 오긴 했는데 연습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시민들 호응은 어떤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축하 공연의 마무리는 공군 의장대가 맡았습니다.
언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저 완벽한 자세. 시간이 흐르고 시민들도 조금씩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푸는가 싶더니 출발 장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 같이 5, 4, 3, 2, 여러분 뛰세요! 오늘 건강 달리기에 참가한 시민들은 모두 3,700여 명.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달리기 인구가 많았던가 새삼 감탄하게 되는 풍경이었는데요. 이제 막 출발이라 아직 얼굴에 생기가 넘치죠? 아, 새롭습니다. 여기 남강에서 이렇게 달리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 빠른 분들은 속도를 내서 어느새 진주교를 지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안 힘들어? 네, 재밌어요. 오늘 코스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 진주교를 지나 디별이, 진양교를 넘어 다시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였습니다. 오늘 3.1절 이 뜻 깊은 날에 다가와서 이렇게 오손오손 이야기도 하고 너무 오늘 기쁜 날인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너무 기분 상쾌하고 좋고 예, 건강 관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17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17회 연속 정말 대단한데요. 여전히 달리는 사람들 사이로 이젠 간간이 걷는 사람들도 보이고 6mm 카메라를 향해 손 흔들어주며 즐겁게 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3.1절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뛰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 너무 좋아요. 건강해지는 네, 기분이에요. 보람차고 네, 뭐 휴일에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네요. 그럼요. 집에서 마시는 물맛과 이렇게 달리다가 마시는 물맛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뛰다가 이 물 한 잔이 생명수네. 맞지? 생명수 한 잔으로 기운 보충한 여러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수보다는 완주의 의미를 둔 행사인 만큼 마음 깊은 곳에는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 친구와 함께 뛴다는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재밌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랑 나오니까. 평소에 3.1절에는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집에만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해서 나와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역시 운동은 사람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죠? 3.1절 건강 달리기 화이팅! 어느덧 5km 코스도 끝을 보이고 사람들 표정에도 여유가 가득합니다. 골이 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좋았습니다. 3.1절 기념 기념식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또 우리 시민과 함께 달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도 되새기고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발지였던 남가람 야외 무대로 하나 둘 시민들이 돌아오고 와,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완주했어요. 달리기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생 멋지게 삽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열렸던 서경방송 건강달리기 대회. 98년 전 오늘이 있어 이렇게 건강한 하루를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두가 하나 됐던 시간,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러고 보니 올해는 99주년 3.1절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99라는 숫자 자체가 참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3.1절을 갖는 역사적 의미, 온몸으로 되새겨보시는 것도 참 좋겠죠. 3.1절 기념식과 제18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 대회,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1절 아침 9시 30분, 시간은 그대로인데요. 다만 출발 장소와 달리는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평거둔치, 평거동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참가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경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참가비도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순위보다는 참가에 의의를 두는 대회인 만큼 부담 없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까지 17년째 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여한 분도 계셨는데 올해도 꼭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봄을 앞둔 지금에 딱 어울리는 소식인데요. 긴장 반, 설렘 반, 대학생활을 앞둔 새내기들의 첫발을 담아왔습니다. 네, 경상대학교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18학번 새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생활의 첫 지침서가 되어줄 소중한 하루. 설렘 뿜뿜 경상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개강을 앞둔 어느 날 경상대학교 캠퍼스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학생들,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오늘 경상대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 많네요. 보라, 이곳이 내가 다닐 대학교다. 내가 들어갈 학과 이름까지 보고 나니 마음은 두근 반, 세근 반, 울렁울렁.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신입생 여러분들과 헌내기 분들의 소통도 있을 예정이고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단 하루. 오전에는 대학 본부 주관으로 이곳 체육관에서, 오후에는 단과대학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입생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오리엔테이션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면서 설레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한데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한편 체육관 한편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음악이 쿵짝쿵짝. 대학 내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박자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오픈 공연을 맡았다는군요. 저희 학교 입학생들 OT 공연이 있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화이팅! 화이팅! 오늘 하루 후배들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 긴장하고 있을 신입생들을 위해 신나는 무대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제가 이제 4년 전에는 저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신입생을 맞이하는 때가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다들 이제 성인이 된 만큼 대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선생님들 공연 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 편해지고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이어진 경상대 이상경 총장님의 축하 인사. 2018년 우리 학교에 신입생으로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교훈이 개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척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이라 하면 없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것들도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4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꼭 목표했던 곳에 취업하고, 또한 연구소나 국책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이제 같은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의 역량을 길러나가게 될 신입생들. 우리 대학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지 각자 마음속에 그려보는데요. 저희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학생의 편의와 애로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안내장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은 학생처에 오시거나 학생처 담당자를 찾아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시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나의 어떤 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특히 올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도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재능과 역할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런 성과 관련된 폭력의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조금은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내에 다 상담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받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할 것인지를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그것이 마냥 남의 이야기일 수만은 없는 법. 이 시간을 통해 어른이 된다는 무게감도 다시 한번 실감해봅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예기치 않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남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상대학교 T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와 다른 또 새로운 방법의 성희롱 교육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막바지, 이번에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조직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학생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죠. 근데 그 주인공 중에서도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입니다. 이 신입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인공다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 올인 총학생회가 늘 함께 할 것이고 더불어 올해 우리 학교가 개교 70주년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주인공들이 꼭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학생의 든든한 인사를 끝으로 오리엔테이션 오전 행사를 마무리한 신입생들. 자, 지금쯤이면 내가 대학생이 됐다는 실감 느껴질까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일 뿐이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서 대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 많은 처음을 경험하게 될 대학 신입생. 낯선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한 해 만들어가길 바라며 신입생들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앞으로 학과 생활 잘하고 선배님들 말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 경상대 컴퓨터과학부 최성민 파이팅! 설레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어요. 음악교육과 백은진 파이팅! 예, 일단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긴장되겠지만 18 생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 생활을 1년 동안 보람차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기서 최고의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018 경상대 파이팅! 와,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게 횟수로 언제였나 싶은데요. 또 확실히 저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예전 오리엔테이션은 무조건 1박 2일의 이 친목 도모가 주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캠퍼스 속의 교육 내용, 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딱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경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교 대부분이 당일치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기간은 짧아졌지만 대학생활을 앞둔 신입생들의 설렘은 그대로에게 기대해봅니다. 네,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